안녕하세요. 꿈짜는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여자아이, 나시티, 앞에 이렇게 프릴이 살짝 들어간 나시티를 시작해 볼 거예요. 바늘이야기 패키지에 올라가 있어요. 실은 피마눅수 35수. 요거 하고, 바늘은 2호 바늘. 쓰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코수를 무늬뜨기를 쭉 하셔야 되는데, 코수가 135코 나와요. 135코 하는데, 135코 그냥 얼추 뜨시고, 코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뜨기는 어차피 사슬뜨기는 코수 무늬 맞춘 다음에 뒤에서 벗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135코를 일단 잡으시면 돼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 정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슬뜨기 처음에 고리 이렇게 잡으시고 쭉 빼내시면 고리 되죠. 그래서 135코를 쭉 뜨고 보겠습니다. 예, 135코보다 좀 넉넉하게 떴어요. 일단 무늬를 맞춘 다음에 한 무늬가 18코예요. 18코씩 해서 7무늬하고 양 사이드에 여유분, 시접분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처음에 사슬 네 번째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세 개를 해주세요. 3개. 총 기둥은 4개 돼요. 사슬 3개 한 기골까지 해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3개를 뜨시고, 두 번째 코에다가. 한 번, 두 번. 두 번째 코에 긴뜨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긴뜨기가 17개, 한길 긴뜨기가 17개 뜨시면 돼요. 둘, 두 개씩 써서 여덟 반이니까 16, 17. 그 다음에 다시 사슬 3개 뜨시고 다시 한칸 건너 새로 시작. 요거 반복이에요. 그래서 요 무늬 7개 나오고 마무리에 기둥 4코 되면 한 단이 쭉 돼요. 그래서 제가 한단다 뜨고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예, 한단다 떴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둥 4개 앞에, 그다음에 무늬 구멍, 그다음에 17개 구멍, 17개 구멍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고 양쪽 대칭 4개 구멍하고 4코까지 했더니 기장이 지금 사이즈가요, 센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니까 40 정도? 39, 안 늘렸는데 39 정도? 39, 40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 무늬를 이제 두 번째 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 돌려서 사슬 3코 뜨고, 첫 번째 여기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 사슬 2개 뜨고, 여기 풍덩 짧은뜨기 하나. 다음에 사슬 2개 뜨고, 하나, 둘, 세 번째예요.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쭈루룩 해서 뒤에 두코 남을 때까지 쭉. 요게 한 무늬예요. 이렇게 해서 한 무늬하고, 그 다음 무늬는 지금 밑에 무늬하고 지그재그로 사이에 서야 되니까 요쪽에 무늬가 또 생기면 돼요. 그래서 그 무늬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요 무늬가 다 많이 많이 모여지면 약간 리본? 나비? 요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고무니를 하면서 쭉 뜨시면
처음에는 17개였고 여기는 13개, 양쪽에 두 켤씩 안 뜨기 때문에 13개 뜨는 거 확인하시면서 뒤에 두 코 남기는 것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뜨면 하나 두 코 남고 사슬 두 개 뜨고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다시 사슬 두 코 뜨고 반복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 단 쭉 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 다 떠서 이렇게 이게 약간은 이제 모이면 리본처럼 나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끝에 두 개 기둥으로 양쪽에 대칭되게 끝났고요. 그 다음 무늬는 요 똑같은 두 단씩 무늬가 반복인데 이제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생기면 돼요. 여기는 그냥 쭉 가고 약간 돌려서 돌리기 전에 하셔도 되고 사슬 세 개 뜨시고 여기 한번 기둥 찾아서 뜨시고요. 여기 사슬 두 개 뜬 데다 그냥 풍덩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 뜬 데다가 한번 하나 그 다음에 다시 풍덩 한길긴뜨기 두 개 다시 이제 여기 기둥 찾아서 쭉 뜨시다가요 가운데 그러니까는 13개니까 6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하면 요 중앙에 2, 6 한 코 있죠. 거기다 다시 사슬 3개 그 다음에 한 코 건너서 뜨면서 여기서부터 또 17코가 되겠죠. 그럼 요 중앙에 와요. 그래서 지그재그 무늬가 생겨요. 한번 더 떠볼게요. 맞는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7 하면 무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2, 6 딱 중앙 맞죠? 예, 13개에서 6개 가운데 둘, 셋 해서 다시 하나 건너 여기 밑에 무늬 지그재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쭉 한 단 뜨고 다음 단까지 같이 해볼게요. 예, 한 단 다 떴고 그 위에 단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생기죠. 지그재그로. 그럼 요거가 이제 있다 위에. 지금 여기는 요거 위에 거 요거. 지금 두 번째 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뜨고 쭉 뜨시고 요거 여기 있는 앞에 두 개까지만 뜨고 여기서 무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서 숫자도 한번 헤아리면서 뜨시면 무늬가 예. 점검하면서 뜨면 안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한길긴뜨기 쭉 하시고 무늬뜨기 보실 줄 아시는 분은 제가 사진 올려드린 거 보고 그걸로 그냥 쭉 따라 하시고 조금 후에 뒷판 겨드랑이 그걸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두 개 뜨고 뜨고 다시 두 개 뜨고 세 번째 그러면 예, 무늬가 반복이 됐죠. 위치만 바뀌고 반복이 됐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27cm 떴어요. 저는 그래서 뒷판을 먼저 하고 앞판에는 이렇게 사진 보시면 보지만 여자아이 거라 이게 구멍이 숭숭숭해서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맨살에 입을 수가 입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원래 내복 안에 속옷 있긴 하겠지만
혹시나 하도 더우면 이것만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레이스를 3줄 이렇게 해갖고 조금은 후리를 넣으면서 예쁘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때 따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뒤판에 겨드랑이 줄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뒤판, 등판, 겨드랑이 줄이기까지 제가 떴는데, 여기서 좀 잠깐 보면은요, 겨드랑이 줄이는 코스 계산이 이 전체 코스에 보통 나시 같은 경우, 이 어깨 여기가 없을 경우에 6으로 나누시면 요 폭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입는 사람의 등 넓이를 재서 그 위치에 코스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업부 그냥 저기 사이즈만 가지고 하실 경우에는 전체 코스에 6으로 나누면 팔 없는 낯이 뜨는 데에 겨드랑이 코스가 줄일 코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35를 계산했더니 22코가 나왔어요. 그래서 22코 되는 지점에 제가 핀을 이렇게 꼽아놨고, 그냥 줄이기 들어가는 위치에선 그 전단에 무늬를 요 끝에 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한 단. 무늬 여기 끝에 머리는 안 해버리고 중간 것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코스를 줄이는데, 22코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코스이긴 한데,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조금 비스듬히. 그래서 처음에는 14코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여기서 코바늘은 이걸 아예 막음을 해요. 이만큼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빼뜨기로 가셔도 돼요. 위치를, 실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끊고 매듭을 짓고 실을 그냥 가져가게. 그래서 몸판이 다 됐으면 그 코를 사용해서 매듭을 한번 짓고 여기서 처음에 14코 되는 위치에 갑니다. 14코를 빼고 15번째에다 꽂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넷은 아예 없어지고 15번째가 사니까 요런 걸이 실을 울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슬 2코만 뜨세요. 하나, 이건 연결 고리고 사슬로 2개. 조금, 예, 딱 판판하게. 이렇게 되게 해서, 하나, 둘. 사슬을 2개 뜨고, 그 다음에 쭉 가요. 무늬, 이제, 무늬 생각하면서 쭉 뜨시면. 그러면은 여기가 2개 전까지 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14코 없어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뜨고 그다음에 여기 무늬 2개 하고 또 다시 2개 하고 무늬 쭉 하고 끝에는 덜 가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만 가시면 돼요. 무늬를 쭉 뜨시고 이쪽에 끝에까지 왔어요. 끝에까지 왔으면 여기는 사슬 두 개를 뜨면서 첫 코를 살짝 저기 했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에서는 네 뜨고 다섯, 여섯 코를 모아뜨기로 해주세요. 뜨고, 뒤에 거, 또, 살짝 뜨고, 두개 같이 뜨는, 모아뜨기로. 그 다음에 돌려서, 반복이에요. 시작할 때는 사슬 두 개를 뜨고, 끝에 가서는 두 코를 모아떠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쭉 뜨시면, 저 뒤에 가서 또한번 보여드리고, 몇 번만 더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이제 무늬대로 또 뜨시면서 새로운 무늬가 또 생겨야겠죠?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한 달에 한 콜씩 줄어요. 그래서 여기 핀 있는 데까지 다 줄면 나머지 평단을 6단, 8단 정도 그냥 쭉 뜬 다음에 뒤에 어깨 부분을 하시면 돼요. 자, 뜨고 여기서 또 이렇게 줄 맞춰서 보시면 숫자 안 세셔도 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숫자를 세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점검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 코, 그 다음에 옆에 눈에 맞춰주시면 2중 3중으로 체크하면서 하시면 틀리는 일이 좀 덜하니까 중간에 숫자 얘가 딱 몇 개 나오는지 무늬하고 무늬 사이에 이렇게 맞추시면서 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쪽 끝에 왔을 때 두 개 세 개 뜨고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묶어요. 두 개 빼고 다시 마지막 코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하나 둘 셋 네 코가 되죠. 여기 그래서 이게 줄었죠. 그 다음 다시 돌려서 시작 들어갈 때는 사슬 두 코를 뜨면서 살짝 개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 다음에 모아뜨기 하는 거와 같이 붙어서 그 다음에는 또 쭉 두 개 뜨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 무늬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기를 요 핀 꼽아놓은 애까지 줄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평단을 뜨시면 돼요. 무늬가 아마 얘는 사라지면서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이제 하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무늬 끝날 때는 모아뜨기로 끝내주시고 시작할 때 사슬 두 개로 떠주시고 돌고 그래서 뜨고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무늬 그래서 이따 같이 줄여볼게요. 갈 때, 갈 때, 올 때. 올 때는 모아뜨기, 갈 때는 사슬 두 개. 일단 두 개 한 거를 여기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한 코가 줄죠. 그래서 한 단에 하나씩 줄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또 와서 쭉 뜨다가 마지막 코 두 개 여기 사슬 뜬 거 빼고 사슬 두 개 한 애는 빼고 기둥에 있는 애하고 여기 두 개를 같이 모으십니다. 여기까지 뜨고 그러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있는 붙어 있는 여기를 꼭대기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모아둬 주기 그다음에 다시 돌려서 사슬 두 개 뜨시고 옆에 기둥에 뜨기 하나 또 진행하시면 돼요. 이번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무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다음에 줄어져서 사라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저기기 때문에 무늬를 만들기가 애매하니까 여기는 없어질게요. 그래서 그냥 쭉 가고 얘도 가고 여기서 무늬가 생길게요. 그래서 얘는 쭉 그래서 저 뒤에 와서 또 한번 줄이고 얘를 줄이는 거 핀 있는 데까지 계속 코수를 줄여서 좌우 대칭되게 맞추시면 다 줄은 거예요. 여기까지니까 요 무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까지 남으면 되겠네요. 이따가 네, 요 무늬 좌우 8개, 8개 아니면 10개 무늬로 이제 어디서 끝나느냐가 따라 다르니까 여기는 지나가고 무늬 지나가고 요거 사이 여기 무늬 생기면 돼요. 그래서 끝에 또
가서 줄이고 또 줄이고 다 줄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상황이 되는지. 네, 이렇게 해서 다 줄였어요. 14코 줄이고 8단 뜨면서 8코 없어지고 22코 그래서 22코 없어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8단을 그냥 8단에다가 총 22단을 뜰 건데 어깨 여기 뒷면에 스퀘어로 깊게 좀 팔 거예요. 이거는 낫이라 좀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거라. 그러면 8단하고 8단하면 16단에다가 위에 6단을 더 떠올라가 8단이면은 여기 6단을 더 떠야 되네. 평단을 6단만 더 뜨고 그 다음에 8단을 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늬를 하는데 이제는 안 줄어야 되니까 여기 안 줄을 때는 처음에 사슬을 아까 2코면 했는데 이제 3코 그대로 원래대로 하셔야 돼요. 원래대로 하고 요거가 이제 코고 그 다음에 여기 코 이렇게 해서 뜨고 가고 일단 마지막에 뜰 때 코를 찾아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코수 맞춰서 세 코를 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각을 세울 거예요. 코수 안 줄고 그래서 무늬 이제 또 여기 여기 무늬네. 여기는 아니요 그냥 가고 그냥 다음에 무늬 또 생기면 되죠. 여기는 그래서 쭉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세 열 네 열 다섯 끝에 여기 16 코를 잡아주세요. 아까는 이렇게 모으셨잖아요. 이제 모으지 말고 이제 안 줄이니까 끝까지 다 뜨고 그러면 이쪽에도 16 이쪽에도 16 대칭 되면 맞아요.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서 이제 사슬 두 개가 아닌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여기 기둥 하나, 코 하나, 이제 짝짝 맞게끔 뜨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무늬, 여기 무늬, 여기 생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늬 생겨가지고 6단을 뜨신 다음에 뒤에 목 파는 거를 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무늬대로 하시면서 지금 여기서부터니까 하나, 둘 떴어요. 4단 더 뜨고 뒷목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선 맞추시면 돼요. 요거니까 여기까지 뜨고 하나 둘 세 개 하고 무늬 시작. 요 무늬 시작하면서 여기 중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둘에 여섯이 되면 맞아. 요 그 전 무늬하고 그래서 무늬를 옆에 거하고 연결해 가면서 체크 하시면서 뜨시면 예 편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4단 더 뜨고 다시 또 뒷목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서 여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먼저 하는 것도 했겠지만서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사슬 3코 뜬 여기 꼭대기에 한번 떠주셔야 돼요. 줄이기 하다가 헷갈리면 요거를 빼먹고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요걸 해줘서 기둥 수가 맞아야 예,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 반 되죠. 그래서 돌려서 또 사슬 3개 뜨고 3개 뜨고 무늬대로 가면서 예, 마지막 여기서부터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단이죠. 앞으로 세 번
6단 뜨기로 했으니까 3단 더 뜨고 목을, 뒷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안 줄여지게 올라가겠습니다. 예, 여기 평단 뜨는데, 뜨다 보니까 이 무늬 뜨기 때문에 무늬가 사라져야 되는 부분에서 뒷목이 걸리면요. 그 무늬를 없애야 돼서 그냥 긴 뜨기로 마감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섯 번째 단이 가면서 여기 어깨 부분에 이거 계속 올라가는 끈 부분에는 무늬를 하는데 중간은 무늬를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긴 한길긴 뜨기로 쭉 가시고 여기 어깨 부분이 여기까지 요 무늬만 하나 살아요. 요 무늬 새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어깨는 16코를 어깨를 할 거예요. 그래서 16코 되는 안에서만 무늬가 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한길긴 뜨기로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가 어느 무늬 순서든 상관없이 뒷목 부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로. 그래서 어깨 끈 코수를 저는 계산이 센치를 보니까 한 16코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채줄이 돌려주고 나중에 해봐야 아주 조금밖에 안 늘어나니까 16코 정도 잡을 걸로 해서 뒷면에 그 안에 되는 것만 마지막에 가서 밑에 무늬하고 연결해서 무늬 살려주시면 돼요. 뒤는 그냥 쭉 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어깨 다 뜬 다음에 반대쪽 실 이어서 뜨시면 돼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이제 가면은 이쪽으로 다시 못 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늬 간격 맞춰서 하나씩만 생겨주고 8단 또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여기는 평단 뜨는 여섯 번째 단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기장은 사이즈는 사이즈 실지 만드시는 사이즈에 맞추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1, 2학년 사이즈로 하려고 했는데 제 솜씨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는지 사이즈가 거의 크게 나오네요. 뜰 때마다 게이지 다시 내지 않으면 똑같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여기부터는 여기 있는 무늬를 하나 생기면 돼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코 하나가 처음 시작 무늬니까 거기까지 쭉 뜨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을 맞춰서 무늬를 잡으시면 숫자 세기도 편하고 여기서 이 중앙이 여기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건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 돌아서 이제 16코만 왔다 갔다 8단 뜨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 잘 찾으시고요. 돌려서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뜨고 돌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무늬 해가면서 해야죠. 이렇게 뜨고 두 코 못 미쳐가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슬 2개 뜨고 무늬 사슬 2개 뜨고 무늬 세 번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은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넷, 열일곱, 열여덟. 어? 열여덟 코니? 열여덟 코는 좀 넓은가요? 열여덟 코라면은 열여섯 코만 하려고 했는데 열여덟 코도 괜찮겠죠? 지금 보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깨고 여기서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이 되죠. 그러면 여긴 두 개 빼고 하니까 이만큼이면 목이 충분하겠어요? 18 코도 괜찮겠어요. 지금 내가 이걸로 저가 이걸로 잘못 쉬었나 봐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 코네요. 한 무늬. 한 무늬 딱한 무늬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시 요 무늬를 계속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늬가 그냥 한 줄만 쭉 올라가기 때문에요. 무늬 한번 하고 두 단은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무늬 한번 하고 두단 그냥 가고 그러면 8단 뜨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반대쪽은 안쪽에서 실 이어서 똑같이 단 맞춰서 뜨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그냥 가고 이따가도 그냥 가고 이렇게 뜨고 다시 하나 둘셋 해서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 부분만 이제 계속 떠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갔다가 다시 올때요 무늬를 다시 생기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 간격인 두단 건너 한 번씩 있으니까 두단 건너 한 번씩 여기만 8단. 이렇게 해서 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실 이으셔가지고 여기서 실 이어서 다시 이렇게 일단 여기 뜬 다음에 제가 거기 다시 이을 때 다시 할게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게요. 지금 여기를 8단 뜰걸 뜨려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한 단이 이렇게 돼서 단수가 7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7단으로 마무리하고 여기는 실을 매듭을 하시고 이제 여기다 이어서 이 부분을 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는 또 이게 나시니까 너무 많이 넓은 것보다는 타이트한 게 이쁜데 13.5 정도 나오네요. 13, 14? 네, 나와요. 그래서 암을 댔고 그래서 얘를 매듭을 하시고 여기는 반대쪽으로 이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뒷판 이거 할 때는 실 굳이 안 남기고 하셔도 일단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 오다가 갔으니까 여기서 이어서 똑같이 단수 맞추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 뒷면에 여기서 8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다가 실 걸으시고 바늘 놓고 사슬 3코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6개 한 다음에 무늬 가시면 맞아요. 이렇게 실 걸고 요실 바늘하고 실 사이에다가 실 한번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사슬을 뜨시면 실이 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안 늘어져요. 그냥 걸면 좀 빠지는데. 그래서 세개 뜨고 긴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무늬 하나, 둘, 그래서 요 무늬 똑같이 반대쪽 어깨와 똑같이 하시면 끝나요.
디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아파는 어디까지 하시고 넘어가시냐면요, 제가 아파는 거의 다 뜬 다음에 겨드랑이도 같고 다 같은데 뭘 하셔야 되냐면 아파는 요 부분의 후릴 레이스 부분 그거를 뜨면서 또 나중에 같이 올려드리고, 이게 아파는 요 부분보다 한 세 단 미리 파시고 팔 거고요. 세 단, 네 단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마무리 그리고 올라갈 건데, 그러면 겨드랑이 줄이기는 한두 코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에 같이 두 단마다 한 번씩 앞에 이렇게 레이스가 후릴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릴을 먼저 떠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뜨면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사진에 거기 아가, 꼬마애가 입고 있는 거 보시면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뒷판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풀 뜰 거예요. 그 프릴 민소매 티 뜨는데 이 프릴이 세 개가 판 뜨면서 같이 붙어져야 겹뜨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요거를 무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짜리 하나 필요하고요. 열 개짜리, 그 다음에 열한 개짜리. 지금 아홉 개짜리는 제가 하나 먼저 떴는데, 열 개짜리를 같이 뜨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늬 뜨기를 옆에 올려놓은 걸 보시면, 예, 아홉 코가 한 무늬거든요. 그래서 아홉 코가 한 무늬니까, 얘를 지금 열 코짜리를 하려면은, 아홉 코 열 개, 90코. 90코에다가 올라가는 코수 넘어가는 것까지 하면 90코에다 좀 여유 있게 잡으신 다음에 뒤에서 사슬뜨기는 끊어서 마무리 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혹시나 코수 잘못이셔더라도 그냥 좀 여유 있게 떠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풀러버리는 걸로. 몇 번 쉬기 힘들잖아요, 실이 얇으니까. 그래서 사슬은 한 100코 이상 쭉 뜰게요. 쭉 뜬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도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열 무늬짜리로 사슬뜨기 쭉 뜨고, 제가 무늬뜨기를 한쪽 옆에 계속 올려드릴게요. 보고 뜨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코수 그냥 아무 막 잡았어요. 뒤에서 정리할게요.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꺾어지셔서 그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슬 여덟 번째 코, 그러니까 일곱 개 신 다음에 여덟 번째 코에다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다음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하고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을 다섯 개 떴으면 밑에도 다섯 개 건너가요. 이거를 교대로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한단 하시면 예,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이거 실에 정리하는 거.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무심결에 많이 했죠. 여기를 정리하는 게, 이게 여기 중간에 그냥 또 끊으셔도 돼요, 얘는. 코바늘. 그래도 여기 끊으시면 안 되고, 그냥 멀리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요 고리가 이렇게 커져요. 얘를 이렇게 코바늘로 이렇게 넣어서 당기시면 여기서 한 코씩 풀려요. 쪼르륵은 안 풀려요. 얘는 거꾸로 풀는 거라. 그래서 한 코씩 빼서 사슬뜨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여유 있게 접는 게 여러 번 숫자 세는 것보다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빼준 다음에 마지막에 한코 정도 여유 주고 꼭뭐 당기면 이 상태에서요. 얘를 이제 빼지 말고 그냥 이렇게 머무려 주시면 예, 매듭이 끝났죠. 깔끔하게. 그래서 여유 있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머지 2단 쭉 뜨고.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마지막 거 하고 돌리는 거.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의 한 길긴뜨기씩 쭉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냥 풍덩 짧은뜨기 하세요. 그럼 알아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짧은뜨기 해놓고 돌려서, 이 다음에는 사슬이 4개예요. 다음 단 넘어가는 게. 하나, 둘, 셋. 4개 뜨고, 한번 감고, 첫 번째 기둥은 빼고 두 번째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중간에 사슬 하나 놓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밑에는 기둥이 9개였는데 이제 양쪽 하나씩 빼서 7개의 기둥에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사슬을 하나 넣으면서 이 부채 무늬가 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런 식으로 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이건 빠지고 여기까지 해서 일곱 기둥을 뜬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는 사슬이 들어가고요. 넘어갈 때는 안 들어가요. 하나 빼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 뜨고, 뜨고,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뜨고, 하나 뜨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단 쭉. 여기까지는 중간에 사슬을 하나씩 다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한 부채에 부채무늬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만 있으면 되죠. 다섯 뜨기 세 개. 그다음에 풍덩. 먼저 아래에 사슬뜨기 위에다가 짧은뜨기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개 하고 그래서 끝까지 다 뜨시면 그래서 네 거의 끝까지 다 넘어왔어요. 세개 하고 짧은뜨기 세개 하고 짧은뜨기 다섯 세개 하고 짧은뜨기 다슬뜨기 하고 짧은뜨기 마지막에는 그냥 짧은뜨기 끝에 하나 더딱 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를 실을 끊으시고 이렇게 고리에 한번더 이렇게 실을 잡아 넣어서 빼주셔야지 끝이 마무리가 딱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10개짜리 그다음에 먼저 해놓은 거 9개짜리 이렇게 위로 세 단마다 간격해서 이렇게 한번 하나 둘 그다음에 11개짜리가 밑에 하나 더 이렇게 붙일 거예요. 뒷판에다가 한번 얹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앞판은 아직 안 떠셔서 안 떠져서요. 여기다가 앞판이 조금 폭이 좁은 지금 큰 거가 네. 큰게 아래 얘가 중간에 10개짜리 그다음에 맨 위에 이렇게 그래서 같이 겹두면서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 더 해서 11개짜리 하나 해서 붙이면 앞판을 할 거예요. 앞판 지금 기장은 다 떴고 마지막 기장 줄이기 전에 한 단이 여기 줄이는 부분에 무늬가 없어져야 돼서 여기를 원래 무늬를 해야 되는데 여긴 사라지고 쭉요 코수 안쪽으로만부터만 무늬가 다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쭉 지나가시고 요 밑에 있는 얘부터 무늬를 다시 만들어서 한 단을 일단 떠요. 그 다음에 코수 줄이기가 뒷판보다 앞판이 한두 코씩 양쪽에 두 코씩 더 작아요. 아, 아니지. 더 많이 줄여요. 그래서 뒷판은 각각 22코 줄였는데 앞판은 24코씩. 그래서 여기는 무늬 없이 지나가시고 한 단을 그래서 양 끝에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무늬 없어지고 이건 당연히 없는 거니까 안 하고 여기 얘부터 생길 거예요. 그죠? 반대편도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단을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줄이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 떴어요. 그래서 이쪽에 앞부분에도 이만큼 부분에 무늬 앞에 거 하나 없어서 여기를 지나갔고요. 여기도 마지막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지나가요. 쭉 지나가고 뒤에 이제 실을 한번 매듭을 짓고 그 위를 줄이는 걸 코수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는 쭉 그냥 무늬 없이 끝까지. 끝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매듭을 한번 치시고 돌리셔야죠. 그래서 이 구멍 실 이거를 집어넣어 들어가요.
그래서 쫙 당기시고 그러면 일단 여기 겨드랑이까지 떴고요. 이제 줄이기를 앞판은 지금 뒷판이 지금 제가 여기를 뒷판이 14코하고 8코 줄여서 22코 줄였어요. 근데 앞판이 조금 더 이렇게 파지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15코 처음에 15코를 건너갈 거고요. 그 16번째 코에다가 실을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떠놓은 연결하고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앞에 올 때 갈 때마다 다시 갈 때마다 요거 우리 프릴 순서대로 맨 밑에가 폭이 넓으니까 11개짜리 그 다음에 10개짜리 요걸 갈 때 보통 지금 단이 간격이 갔다 온 다음에 4단 간격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일단은 15코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올라가면서 줄이는 걸 9코를 해서 뒷판보다 2코가 더 많게 24코, 24코 줄일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번째에도 꽂아야죠. 그래야 얘가 있어 하니까. 그래서 16번째에 꽂고요. 사슬 2코만 떠요. 살짝 얘도 줄어들어요. 이따 안 떠줄 거라. 2코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뜨셔서 뒤에는 그러니까는 18코까지 일단 뜨셔야 16을 뭉쳐서 줄이기로 마무리를 뜰 거예요. 그러니까 18코 남을 때까지 쭉 무늬대로 뜨시면 돼요. 이제 무늬 다시 잡으시면서 네, 여기 반대쪽에 여기서 무늬 일단 여기까지 무늬 생기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뜨고 3개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여기 반대쪽하고 대칭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얘네들이랑 거의 모아떠진 수준이어서 살짝 하나가 얘가 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여져서 이렇게 경사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은 정상으로 뜨고 두 개를 모아 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칭되게 똑같이 줄입니다. 둘, 세 개까지는 뜨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모아서 두 개 빼고 다시 들어가서 뒤에 거 잡아서 같이 떠주고 모아떠주고 그래서 기둥은 다섯 개인데 코는 네 개처럼 보이는 거죠. 갈 때도 여기도 그렇게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뒷면이라 지금 앞면 뒷면이 지금 표시가 나요. 이쪽이 앞면으로 치고 이쪽을 뒷면으로 그래서 뒷면 정리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떠놓은 레이스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두 개만 뜨고 옆에 코로 가면 여기서 하나가 살짝 줄죠. 그래서 한 단에 한 코씩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늬 쭉 없어지는 걸로 옆에 무늬 여기 무늬 들어가야죠. 이렇게 뜨시고 뒤에 두 코 그러니까 뒤 여기 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를 요거 두 개 뭉친 걸 한 코로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뭉쳐야 돼요. 두 개 같이 뜨는 걸로 줄이기로 그러면 여기까지 두 코 뜨고 얘네들을 뭉칠 거예요. 그래서 쭉
요 끝에 왔어요. 끝에 와서 요거 하고 요 마지막에 뭉치네 하고 얘하고 같이 떠야 되니까 여기를 여기까지 하나 더 뜨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얘하고 붙으네 둘이 붙으네를 같이 떠서 뭉쳐주고 그다음 다시 사슬 두 개 뜨고 이번에 여기가 겉이에요. 이쪽이 겉면으로 쓸 거라 한 단을 더 뜨고 이따 겉뜨기 때 갈 때 11개짜리 후릴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돌려서 여긴 사슬 두 개 뜨고 바로 다음 코에 여기 기둥 하나 빼고 여기 옆에 가시면 하나가 줄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주는 거예요. 쭉 가시고 뒤에 또 끝에 왔을 때 줄이시고 다음에 후릴 달 때 같이 합체 뜨는 거 그거 넘어갈게요. 네, 여기 마지막에 오면은 요거 긴뜨기 하나 이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뭉친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고 줄이시고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떠서 여기 넘겨요. 이제 넘기는데 이제 여기가 앞면이죠. 여기 앞면에 프릴을 붙여요. 여기가 뜰 때 같이 겹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여기 겉면 체인 보고 뜬 이쪽 첫 번째 단 떠간 그쪽을 겉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길이 맞춰서 붙일 거예요. 같이 뜨면 돼요. 네, 이거 프릴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가 코수가 얘가 조금 이게 줄여가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많아요. 한 몇 코가 그건 이제 중간에 가다 살짝 이렇게 넘어가 주면 돼요. 뒤는 그냥 정상으로 뜨고 앞에 거는 코수 하나 정도는 넘어가도 어차피 후릴이라 레이스가 더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실 때 이거 하면서 밑에 무늬도 해야 되니까 핀을 이걸 연결할 때요 이렇게 해서 재잖아요. 재서 위치를 다 붙이는데 무늬 뜨는 그 위치에다가 핀을 꽂아 주시면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끼고 밑에 거는 요거 그 다음 무늬할 뭐죠 이렇게 모는 뜨기 구멍 내는 그 위치에다가 이거 꽂아 주시면 코수 안 세도 되고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위치 여기에 무늬 그 다음 무늬 들어가야 될 여기다가 핀을 요 위치만 오면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주시면 이거 레이스가 흔들리지도 않고 얘가 무늬 잊어버리지도 않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끼고 여기도 요 무늬 이제 무늬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살아요. 다 없어지고 줄어서 코가 하나 둘 셋 여기 첫 번째 꽃 무늬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물이니까 대충 움직이게 되니까 요 부분에 요 코수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끼고 요 첫 코 요거 쭉 라인 여기 안 보이네. 이렇게 요 밑에 무늬 요걸 해서 코로 올라와서 여기다 해야 되니까 여기를 확인 네. 무늬를 보시면서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서 처음에 사슬 두 코 떴어요. 그 다음에 얘를 붙잡고 여기 핀 있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한길긴뜨기 뜨면서 붙이면 되니까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죠. 감고 코를 겹뜨기죠. 앞에 거 들어가고 뒤에 거 들어가고 얘는 앞에 그물은 풍덩 들어가셔도 되고 코를 찾으셔도 되고 그건 원한 근데 코를 찾는 게 이 레이스는 더 이쁜 것 같아요. 뒤에 거는 그냥 풍덩 무늬뜨기에서 했지만 지금 코수가 얘가 조금 많으니까 여기 빼고 두 번째 거부터 갈게요. 두 번째 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 넣어서 그리고 뜨는 건 똑같아요. 코만 앞에 두 겹 다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어깨니 무늬 꼬맬 때처럼 코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놓고 앞에
옆에 코에 넣고 뒤에 코 순서 내려놓고 떠주고 네, 다시요. 옆에 위 다음에 뒤에 코 해서 쭉 붙이면서 무늬 뜨면서 하시면 예, 예쁘게 프릴이 귀엽죠? 이렇게 또 끼고 뒤에 코 찾아서 끼고 해서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 살짝 건너가면서 어차피 레이스가 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핀을 꽂아요. 꽂아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하실 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붙인 다음에는 오고 가고 오고 세 단은 그냥 또 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단에 하나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나란히 붙이시면 돼요. 여기 뒤에는 그냥 그 우리 하던 대로 풍덩 들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풍덩 들어가는 거 두 개. 그다음에 앞에도 이거 찾기 힘드시면 그냥 풍덩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까요? 저도. 그러면은 코수 맞추기도 편한데. 여기 뒤에는 이제 여기 코 찾아야 되는 짧은뜨기 위치니까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풍덩할 때는 같이 풍덩 두꺼워지나 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물에서는 그냥 이제 코수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찾아지는 거는 잘 찾아서 드시고 안 될 경우에 보통 그물일 때는 많이들 풍덩하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핀 있는 위치에 와서는 이제 밑에 무늬 하실 거 신경 쓰셔야죠. 여기까지 핀 전까지는 뜨고 이제 여기서 요걸 빼고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사슬 3개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 아니네 미리 뺐네요. 하나 더 떠야 되네요. 겹이라 잘 안 보이네요. 이 뜨고 하나 더 뜨고 숨고 더 뜨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는 그물이니까 풍덩 가고 한 칸 건너서 예. 이렇게 하면 무늬가 이렇게 떠놓고 확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요코 요코 여기 하나 빼신 거 이렇게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 여기 코 있을 땐 코 찾으시면 코를 한번 찾으시고 그물에서는 그냥 풍덩풍덩 뜨시는 게 이게 원래 그 사슬이 세코
네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고에서 우리가 코 부족한 부분이나 이게 많은 부분을 샤링을 주기가 네, 편하니까 그렇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하도 오래전에 작품 떴던 거라 저도 지금 다시 도안 보면서 다시 뜨는 느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릴 3개 다 붙였어요. 이거 붙이는데 조금 불편하셨죠? 이게 앞에 뒤에 코 찾기도 힘들고 뭐 중간에 무늬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에도 예, 무늬가 있고 위에 붙이면서 제가 이거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풍덩풍덩 그물에 몇 개 맞춰서 무늬하고 해서 다 겹뜨기로 간격 3단 한번 붙이고 3단 뜨고 한번 붙이고 3단 뜨고 이렇게 해서 줄이고 옆에는 9코 이렇게 9단 하면서 줄이기 하고 9코 15코 24코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더니 붙이고 끝까지 왔더니 여기 상태가 됐는데 한 단만 쭉 정리해 가시면 앞판 다 되고 여기 어깨 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판하고 맞췄더니 다 뜨고 나면 요거 한 단만 차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판이 조금 더한단 깊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요번 단에는 가면서 무늬를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뒤에 똑같이 한 단. 사슬 3개. 여기 무늬 이제 한번 하고 가면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정리되면서 무늬가 끝나는 거라 여기 16코 쭉 뜨고 여기까지 가면 여기만 16코 어깨 8단 그다음에 여기도 16단 거기 이제 뒷판하고 같이 무늬 중간에 한 번씩 넣어주면서 뜨시면 다 돼요. 그래서 여기는 쭉 정리해서 무늬 뜨고 잡아서 이게 지금 여기가 앞판이 코수가 더 줄어서 두 코를 더 줄였기 때문에 여기 무늬를 맞추시면 어깨가 뒷판하고 무늬가 달라져요 위치가. 근데 어차피 요 프릴 때문에 그 밑에 무늬가 잘안 보이니까 여기서 임의로 다시 위치를 잡아서 뒷판하고 맞춰주시면 예 조금 조절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뜨고 어깨 선 잡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여긴 다뜬 거고요. 여기 어깨 16코, 16코 해서 8단만 뜨면은 예, 각각 뜨면 앞판 끝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뒷판 어깨하고 같이 무늬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하고 여기서 무늬 하나하고 또 여기 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그렇게 해야 총 18코로 무늬하니까. 어깨 18코짜리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거를 2, 4, 6, 7,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네. 9개. 일단 9코 사슬뜨기 포함해서 기둥 3개. 그래서 그래도 하나, 둘, 셋. 아, 아침에 목소리가 가라앉았네요. 네.
5개, 7, 8, 9. 그 다음에 43개. 문이 이제 이 밑에 거 문이 무시하고 얘만 딱 올라갈 거라 어깨의 좌우를 그냥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까지 하면 18코 나올 것 같아요. 뒷판에 우리 18코, 앞판도 18코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섯, 열 일곱, 열 일곱이네요. 여기서 둘, 넷, 여섯, 이렇게 해서 18인 거 잠깐만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는 여덟.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맞네요. 그러면 여기도 둘, 넷, 여섯, 여덟. 이제 옴니로 해서 쭉 뒷판하고 똑같이 뜨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돌려서 하나, 둘, 셋. 요것만 여덟 단을 떠올라가시면 뒷판하고 기장 맞아요. 그래서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일곱, 끝에 잡고. 이번에 그럼 두 단 돌릴 때는 무늬 없이 그냥 두 단 긴뜨기 뜨죠. 그리고 다시 무늬하고 두 단에 한 번씩 무늬가 들어가니까 지그재그로 들어갔을 때 얘는 일자로 쭉 올라갈 때는 한 무늬를 빼고 맞추시면 되죠.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두 단 쉽 뜨고 다음에 무늬 또 잡고 그래서 어깨를 한쪽을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 됐어요. 얘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 다 떼서 그래서 1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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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열, 셋,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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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얘가 지금 이쪽이 뒷면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사슬 잡았을 때 첫 사슬에 뜬 그쪽을 거쳐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뒷면, 여기도 이쪽 앞면, 뒷면. 그래서 겉하고 거쳐를 대시고 어깨 한쪽을 일단 붙이고 제가 옆에 붙이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 레이스 코 어깨하고 밑단 레이스 뜨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돌리는 거 그거 설명드리면 다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할게요. 그리고 일단 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리고 완성 사진은 제가 같이 여기 첩보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겉하고 겉을 같이 대시고요. 이렇게 같이 겹뜨기 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레이스 풀릴 때처럼 얘를 같이 그냥 두 개를 튼튼하게 떠버리시면 돼요. 짧은 뜨기로. 그래서 이렇게 뜯은 코. 지금 마지막 앞에 단 뜯은 그 코를 이 코를 이쪽에 앞쪽으로 이쪽 첫 번째 코로요
넣어서 빼세요. 얘를 잡아서 원을 잡고 빼서 서로 연결을 한 다음에 사슬 하나를 뜨고, 사슬은 안 뜨셔도 되고 뜨셔도 돼요. 이제는 같은 코끼리 붙이세요. 이렇게 앞에 코, 뒤에 두 번째 코, 이렇게. 그래서 짧은뜨기. 이거는 빼뜨기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빼뜨기가 다잘 처음에 빼시기 어렵더라고요. 짧은뜨기가 빼기 편하시니까 짧은뜨기 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빼뜨기로 하셔서 딱 붙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한코한코 해서 짧은뜨기. 다시 앞에 코, 뒤에 체인, 사슬 해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뒤에 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확인하시고, 자꾸 밀리니까 코를 잘 거셔야 돼요. 그래서 쭉 끝까지 짧은뜨기로 뜨시면, 그러시면 매듭지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뒷면 시접이니까 뒤집으면 겉에서 깔끔하게 나와요. 그럼 요 실을 끊지 않으시고 실이 넉넉하게 있으면 얘를 바로 연결해서 목을 하셔도 되고, 끊고 새로 연결해서 목을 돌리셔도 들어간 거안 들어간 걸 확인할 코수가 딱 맞아야 18코 짧으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마지막엔 사슬 세코뜬 거라 쪼그러져 있을 거예요. 깨끗해 잘 찾아서 앞으로 부탁. 마지막 코는 구멍이 작아서 이렇게 딱 해주고, 이제 여기서 마저 실 끊고 정리하고 다시 이는 게, 목은 따로 또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가위로 끊으시고 매듭지시면 돼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래서 쭉 당기고, 여기 또 있는 실로 한 번씩 더 묶어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어깨가 딱 연결됐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옆구리도 어차피 이렇게 뜨셔야 돼. 여기를 같이 겉 안쪽에서 꿰매셔야 돼요. 얘는 뒤집어서 시접이 안에 있어야 되고, 대바늘 뜰 경우에는 겉에서 옆구리 꿰매잖아요. 얘는 여기서. 이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끊어서 정리하는 법 전에 한번 했죠? 끊고, 이 사슬 떠 있는 거는 무늬뜨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으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풀려요. 그래서 일단 실끼리 무드 매듭을 해주시고, 그래서 풀어서. 여기 한코 정도 덜 풀으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너무 많이 풀러보면 위에 뜬 거가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이걸 쫙 당기셔야 딱 코가 깔끔하게. 그래서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리를 같이 붙잡고, 아니, 이쪽이네. 이렇게, 겉, 겉. 겉하고 겉을 마주대고, 안쪽에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꾸미시냐면요. 단단 꾸미는데, 첫 단, 한 코가 시접이에요. 맨 처음 끝에다가 실 연결해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실 연결은 코로 한번 올라오신 다음에, 요 실하고 바늘 사이에 실을 한번 이렇게 끄트머리 실을 보내서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그러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바로 짧은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뜨고 단단히 붙여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 여기 두 번째 단 그 다음에 그 다음 뒷면도 두 번째 단 그래서 짧은뜨기 다시 건너가는 거 사슬 두 개 그다음에 그다음 단 이렇게 사슬 두 개 하고 단 이 키가요 이 정도 하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짧은뜨기 면적이 있고 사슬 두 개가 그 단을 올라가는 거라 이런 식으로 사슬 두 개 뜨고 그 다음 단에 단으로 맞추세요. 이게 이렇게 붙잡고 그냥 쭉 뜨시다 보면 밀려요. 그래서 내가 느낌하고 다르게 뜨면서 앞에 단, 뒤에 단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뜨시기 편해요. 이렇게 단. 계속 짧은뜨기를 하셔도 돼요. 연결하는 방법은 많아요. 방법이 바늘로 꾸미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게 금을 어차피 긴뜨기 사이즈라 숭숭하잖아요 꾸밀 때도 그냥 이 정도만 꾸며주시면 그렇게 티 많이 안 나고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해서 짧은뜨기 다시 두 코 뜨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짧은뜨기 이렇게 옆구리는 쭉 꿰매시면 돼요. 네, 여기 끝까지 다 왔어요. 마지막 단에는 풍덩 한번 해서 짧은뜨기 하시고요. 끝을 한번 더 떠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풍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은 맨 꼭대기하고 여기도 뒷번 마지막 단의 끝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서 마무리 해서 끊어주시고 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집어 볼게요. 아직 반대쪽은 안 했으니까 하고 나중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였고 한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겨드랑이 됐고 그 다음에 한쪽 제가 한 다음에 또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한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깨 붙였고 옆구리 붙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뜨고 붙이고 여기 붙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돌리는 거 지금 제가 다 붙였고 연결했고요. 요 풀을 예쁘게 지난 시간에 다 달아서 이렇게까지 다 했죠. 그리고 제가 밑단은 미리 떴어요. 밑단은 요렇게 이거 요 후릴 모양 무늬인데 이 무늬를 세 단 뜨면은 요렇게 돼요. 그 저기 옆에는 이렇게 텄어요. 옆에는 터서 예, 입고 편하고 더 이렇게 퍼지게끔 해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무늬는 조금 더 레이스 정도 하게 몸판보다 좀 많이 잡게끔 해서 이게 그물 무늬로 해서 이 무늬 맞추는 개수 먼저 처음에 그 무늬 하는 개수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무늬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무늬 그러니까 무늬에서 잘라서 이 밑에 모자라는 거는 그냥 예 맞추는 걸로 그러니까 몇 개 저기 몇 코가 부족해서 무늬가 좀 잘린다 그러면 예 몇 단 조정해서 해서 세 무늬 했고요. 지금은 이제 겨드랑이와 목,
뒷담에 이쪽 겨드랑이, 여기 옆에 겨드랑이, 여기도 어깨에 레이스가 몇 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그냥 단정리 하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바퀴를 뱅글을 하고, 그 다음에 무늬 들어가는 거는 그물 4개에 짧은뜨기, 5개 짧은뜨기에서 무늬를, 레이스는 여기서부터 뒤까지 그만큼만 요 후리를 여기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냥 테두리만 짧은뜨기 한 단, 그 다음에 그물 무늬로 한 단 해서 그것만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목은 이 후릴이 없으니까 뒷목부터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뒷목은 그냥 짧은뜨기 한 단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그려드려 볼까요? 할 거를 이거는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목에 마무리는 짧은뜨기를 이렇게 한 단 쭉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에는 여기 빼뜨기 돌아온 다음에 빼뜨기 한번 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처음에 사슬 하나 말고 두 개 가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X로 하기도 하고 그냥 두 가지 다 사용해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하고 하나 두 번째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하나 두 번째 짧은뜨기. 그러니까 밑에를 한 칸 사슬 한, 그러니까 짧은뜨기 하나만 건너가면 얘가 약간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냥 똑같이 코수를 위에 사슬 두 개 있는데 밑에 짧은뜨기 두 개를 건너가면 똑같으니까 요렇게 폴롱폴롱이 안 생겨요. 근데 여기를 한 칸만 건너가니까 여기 이렇게 약간 레이스처럼 돼요. 그래서 사슬을 두 개, 여기 하나에다 두 개 하고 하나 두 번째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레이스 무늬가 나오면서 테두리를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둘레 일단 짧은뜨기를 한 바퀴 뺑 잡아요. 여기 뒷목부터 실 이어서 뒷목 말고 어깨에다 할게요. 어깨에서 해서 어깨로 끝날게요. 여기다 실 이어서, 실 이으실 때는 이렇게 한번 빼내고, 안에 있는 실이 나왔네. 여기다 놓고 실을 걸어서 한번 나오신 다음에, 지금 이거 실 당긴 용기, 여기 있는 실이 자꾸 나와 걸려서 넣고, 내가 지금 뜨고자 하는 실을 한번 빼내시고, 얘를 요거하고 요 바늘 사이에 집어넣어서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사슬을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뜨시면 되죠. 그래서 요 짧은뜨기가 기둥 하나에, 그러니까 긴뜨기 한길긴뜨기 한 기둥에 두 개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다 두 개씩 하면 좀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 찾아서 뜬 요 부분에는 짧은뜨기 한번 넣으시고, 라인에 그 다음에 풍덩 두 개 넣고 한 번은 그냥 건너가요. 그래서 짧은뜨기 두 개,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라인에 찾아서 했는데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그러니까 두 단에 짧은뜨기가 다섯 코 정도 들어가면 예, 맞으실 거예요. 길이가 너무 퍼지시지 않게, 이게 솜씨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봐가면서 울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짧은뜨기 한 바퀴 이렇게 뺑 도시면 돼요. 그래서 좀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각진대 있죠, 스퀘어 된 부분에서는 여길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 지금 제가 하나를 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뜨면 얘하고 그 다음 거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각이 딱 잡혀지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 뜨고 그 다음 단으로 옆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딱 잡아주시면 짧은뜨기 한 바퀴,
이렇게 되죠. 그냥 다 뜨시면 얘가 이렇게 일자로 돼버리니까 여기가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에다 코 뜰 때는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짧은 뜨기 뚝 뜨시면 되고요. 단에서만 예, 두 개 하고, 그러니까 한 라인에 두 개, 단에 두 개 하고, 두 단에 다섯 코 정도 짧은 뜨기를 넣어주시면 예, 맞을 거예요. 여기는 먼저 풍덩풍덩 두 개 있었죠? 한 번 하고 또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뜨기 한 바퀴를 쭉 돌아줍니다. 코마다 짧은 뜨기. 단에서는 두 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단에 다섯 코 정도씩 맞추시면 이렇게 길이가 편편하게 이 상황을 보시고 뜨시면 돼요. 얘보다 많이 넓어지면 코를 좀 더 빼주시면 되고요. 예. 예, 여기 각진 데서 모아뜨기 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 요거 마지막 코하고 여기 라인 있는 요즘 올라가는 여기 각진 부분에 여기도 한 번 더 잡고 그래서 같이 쪼로록 빼서 모아줘야 여기가 딱 가게 스퀘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뜨고 그 다음에 기둥에다 두 개씩 뜨고 다 두 단에 세 개 뜬다 두 단에 다섯 개 뜬다 그랬잖아요. 여기 기둥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는 찾고 라인에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하나 둘 그래서 두 단에 다섯 코 정도 들어가면 맞아요. 다시 여기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라인 한번 찾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아오셨죠. 저 여기까지 다 해서 일단은 한 바퀴 짧은 뜨기 다 돌았어요. 여기 처음에 실 연결하고 사슬 하나 뜨고 연결한 이 부분에 이 부분 첫 부분 여기 사슬 실 이거 늘어지는 거 잡아당기시고 여기다가 첫 번째에다가 빼뜨기 한번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위에 이렇게 레이스처럼 마무리 할 거예요. 하나 둘 뜨고 두 번째 코 하나 둘 뜨고 두 번째 코 하나 둘 뜨고 두 번째 코 처음에 짧은뜨기 해주고 가셔도 되고요 안 해주고 가셔도 되고 이따 와서 그때 짧은뜨기 빼뜨기로 붙여주면 그래서 돌려서 계속 한 바퀴 사슬 두 개 뜨고 두 번째 코에다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레이스 느낌이 나요. 심하지 않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나 둘 얘는 지난번에 빨간 원피스 할 때도 이 무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두 개 뜨고 두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뜨고 두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뜨고 두 번째에 짧은뜨기 여기 각진 부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요 이게 레이스라 딱 두 번째 되면 두 개 뜨고 하나 둘 여기다 넘어 여기는 짧은뜨기 뜨면 튀어나올 테니까 빼뜨기로 해주시고 다시 두 개 뜨고 하나 둘 번째에 두 번째 네 여기네요. 여기 먼저 갔네. 여기가 아니고 하나 둘 여기 하나 두 번째 각을 잡아서 하나 안 풀렸어요. 하나 둘 이렇게 아 이거 여기는 안 해는 게 좋겠어요. 봐가시면서 보시면 저는 안 하지 말게요. 여기서 모아뜨기를 해줄게요. 하나 빼고 네.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빼고 이거 빼고 해서 두 개를 모아서 요거를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뜨고 무늬 뜨고 하나 둘 뜨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줄어주는 부분에서는 예. 좀 살짝 무늬 잡기 애매하니까 맞춰주시면 줄여주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두고 두
크게 뜨고 하나 둘 뜨고 넓은 뜨기 뜨고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돌면 네 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각진 거를 이렇게 여기가 지금 뒷목 부분에서 이만큼 여기서 넘어와서 지금 여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예, 요건 마무리가 돼요. 그요 부분에서도 살짝 예, 각진 부분에서만 좀 줄여주면 줄이기로 해서 모아뜨기로 해서 넘어가시고 쭉 뜨시면 내가 뜨고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모아뜨기에 여기 각진돼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때그때 코스나 이런 걸 따라서 자꾸 변형이 되니까 그때에 맞춰서 예,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야 될 거는 같아요. 요번에는 요렇게 인데 세 개가 지금 여기 짧은뜨기 뜨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뜨고 얘는 하지 말고 옆으로 가서 옆에 걸 잡고 요렇게 모아 떠줘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뜨고 다시 한번 떠서 여기를 지나간 다음에 상황을 보면 걔가 이쁘게 잡혀졌는지 아닌지를 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넘어간 다음에 여기를 살짝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연스럽게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딱 두고 해서 걸리는 위치인지 아니면 없어서 코가 저기 된 건지 상황 봐가지고 해보시면 예, 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에가 예, 레이스 목다 됐어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펴보고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해서 한코 남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우리 사슬 두개 뜨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여기다 이제 빼뜨기. 여기도 어차피 사슬 두개 뜨고 여기 그냥 풍덩 첫 번째 그물에 풍덩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고 한번 고리 뺀 다음에 실 잘라서 쭉 당겨서 내죠. 이 실은 안에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예, 몸판에 매듭 한번 빼주시면 매듭이 돼요. 얘네들이 또 이전에 있는 애들하고 한번더 묶어주고 숨겨주시면 더 안전하게 시접 정리가 되니까 한번두번 묶어주시고 실 정리는 시접에 붙여서 끝내시면 돼요. 이제 여기 겨드랑이 하는 거를 이제 겨드랑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단 뜨고 두 번째 단에는 여기 어깨 후리를 다는 부분에서는 후리를 다는 첫 번째에 그 사슬 4개, 5개, 4개, 5개 하는 고무늬를 한단 잡으시고요. 여기 아닌 이래 후리를 안 다니는 부분에는 여기 목에 했던 것처럼 두개 하고 짧은뜨기, 두개 하고 짧은뜨기로 해서 한두 바퀴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을 여기다가 겨드랑이 끝에 이으시고 한 바퀴는 짧은뜨기를 쭉 한번 단을 정리를 해주세요. 요런 울퉁불퉁한 부분을 짧은뜨기로 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 연결하고 짧은뜨기는 사슬 하나 떴어요. 사슬 하나 떠서 짧은뜨기 여기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씩 짧은 코에서 코를 뜰 때는 면적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쭉 떠주시면 되고 단에서 뜰때그 길이 면적에 맞는 개수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를 줄였거나 각이 진 부분 또는 굴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모아 떠주기로 마무리를 조금 예,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겨드랑이 줄이기하고 몸판 올라간 부분 여기도 살짝 코를 줄여주시는 게 예, 굴러갈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 코가 들어갈지 두 코가 들어갈지를 이렇게 떠보면서 내 솜씨와 이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겨드랑이 그 코 줄이기 한 부분에서는 거의 한 코, 짧은 특이 한 코씩 들어가다가 중간에 하나 더 넣으면 맞는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사선으로 줄여진 부분이잖아요, 앞부분이. 그래서 요 사선 부분에서는 조금 코수가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마다 한 코 정도 짧은뜨기를 뜨면 면적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슬 두 코밖에 안 떴었기 때문에 키가 좀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줄인 부분에서는 코수가 좀 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평단에서는 사슬 짧은뜨기 두 코 정도, 두 개 반 정도의 기장이 나오니까 그렇게 맞춰주셔서 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쭉 해서 두 개, 긴뜨기 부분에서는 두 개. 단에 다섯 코 정도씩 맞춰주는 걸로 해서 한 바퀴 쭉 돌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한 바퀴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여기 실, 그때 겨드랑이 줄일 때 실을 끊지 않고 매듭 짓고 그냥 쭉 가져간 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뜰 때 이렇게 먹어서 같이 안으로 말아 먹으면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한 바퀴 다 끝까지 뜨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짧은뜨기 한 그 위치에 사슬 두고 짧은뜨기 뜬 첫 코에 빼뜨기. 여기 시접 부분에는 조금 벌어지는 부분을 떠버리시면 더 퍼지고 안 이쁘니까 살짝 말, 그 안으로 말리게끔 건너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에는 사슬 하나 뜨고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뜨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그 다음에 한번 두 번째. 그래서 목 돌린 것처럼 똑같이, 예, 에이스를 돌려요. 두 개 뜨고 짧은뜨기 하나 뜨고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그 여기 팔을 뜨게 그 레이스 무늬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만 그물을, 요번에는 그냥 내기 하고 짧은뜨기 내기 하고 짧은뜨기로 그냥 통일할게요. 무늬 개수 그거 맞추시는 것보다 좀 더 레이스 너블너블 레이스 샬랄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저기 사슬 두 개 하고 두 번째 하나 둘, 여기는 각진 부분이니까 세 개로 건너가시면 여기가 라운드 부분을 조금 더 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뜨고 사슬 두 개 뜨고 짧은뜨기 하나 뜨고, 그래서 줄이기 한 경사 부분까지는 요거로 테두리 마무리로 하시고, 요 부분에 레이스 붙는 어깨 부분에 레이스 캡 같이 레이스 붙는 부분에서는 그물 4개 하고 짧은뜨기 4개 하고 짧은뜨기로 잡아주시면 거기다 이제 바로 그 레이스 무늬를 달아주시면 돼요. 떠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뜨고 짧은뜨기 뜨고 하나 둘 뜨고 짧은뜨기 뜨고, 평단에서 정도 하시면 경사는 안돼 말고 쭉 줄이기 끝난 평단부터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네 개 하고 네 번째로 가셔야 돼요. 네 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원래 도안은 네 개 하고 네 개, 다섯 개 하고 네 개 뭐 이런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떠요. 그 한 코 차이가 그리 많이 저거는 안 생겨요. 요 밑단처럼 좀 더 이렇게 뭐랄까 퍼즐 A 라인으로 퍼지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게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이 살짝살짝 들어.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시력이 좀 잘리니까 제가 저 시력 보느냐고 눈높이 맞추냐고 자꾸 저한테로 땡겨서 화면 바깥으로 나오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화면에서 보면 제가 되는지 자꾸 그냥 저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물로 해서 뒷판까지 가시는데 이 그물 개수를 무늬 그 떨어지는 개수하고 맞춰야 되니까 하고 일단 무늬로 쉴게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해보고. 셋, 넷, 여긴데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게 왜냐면 무늬 개수가 그물이 두 그물이 한 무늬잖아요. 반반씩 처음에 여기서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가 한 무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하면 딱 여섯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원래대로 마무리. 여섯 개 무늬 들어가고 나머지는 마무리해서 탓을 두개 뜨고. 여기는 제가 살짝 두칸 갔어요. 왜냐면 여기가 겨드랑이 각지는 부분이라 줄이기 시작한 부분이라 줄이기 저기에서 거기를 조금 줄였어요. 이거를 안 하면 여기가 더 퍼질 수 있으니까 연결 부분에 둘, 두 번째. 하나, 둘, 두 번째. 얘는 수고 세 번째로 넘어갔죠, 제가. 하나, 둘, 두 번째에서 이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하고 다시 저쪽에서 실 이어서 레이스만 뜨면 돼요. 지금 얘가 테두리를 뱅글뱅글 도는 부분이라 시작을 여기도 약간 이거죠. 줄이고 격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여긴데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 여기를 그냥 사슬 없이 뜨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라운드 줄인 부분, 좀 모양이 생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떠주셔야 이 매무새가 마무리가 좀 예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연결 부분이라 여기는 안 떠야 되고요. 사슬 하나만 뜨고, 요 처음에 뜬 여기다가, 아, 사슬도 필요 없겠어요. 그냥 여기 빼뜨기를 연결해 주시면 깔끔하게. 그래서 실 끊고 잘라주시고. 그래서 얘는 매듭. 샷. 그래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 후릴 안 다실 거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목하고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도 요 레이스를 붙여주는 귀염귀염 할 거예요. 아가, 여자애들을. 얘가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으니까 실 있는 부분도 여기서 이어요. 앞에 부분에서. 뒷면이 아닌 이쪽에서 연결해서 부채무늬 뜨고, 부채무늬 뜨고, 동글동글동글 레이스 뜨고 끝.
그러면 마무리가 돼요. 그럼 여기 중 처음에 금을 네 개 뜬 요 부분에다가 실을 그냥 풍덩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는 풍덩 넣어서 우리 도안 보시면 첫 번째 왔을 때 여기서 사슬 하나 두고 짧은뜨기 들어가잖아요. 네. 짧은뜨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 한길긴뜨기 9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무늬뜨기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늬뜨기 똑같이 여기도 한 단 한 무늬 한 단이 아니고 한 무늬를 딱 넣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그래서 붙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돌려서 금을 아홉 개 한길긴뜨기 아홉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다가 붙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늬가 여기까지 오면, 네. 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이 나왔고 여기다가 이제 짧은뜨기를 딱 붙여요. 붙이고 돌려요. 돌려서 사슬 네 개 뜨고 우리 문이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저는 이게 라운드를 안 하고 요 레이스는 이렇게 돌았어요. 일자로 떴어요. 밑단도 일자로 떠서 여기 옆에 이렇게 터서 예쁘게 예.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그 다음에 한 코 빼고 두 번째 코에다가 해서 무늬뜨기 대로 무늬뜨기 옆에 올려놨으니까 보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다음번에 세 코 짧은뜨기, 세 코 짧은뜨기 마지막 무늬까지 뜨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완성 사진 올려놓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가 테두리하고 끝. 여기 마지막 하나 둘 세 개 해서 사슬 세 코 해서 짧은뜨기 뜨는 마지막 단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작은뜨기, 3개,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로 여기다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짧은뜨기네요. 그냥 마무리가 이렇게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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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로 끝나고 한번 매듭 쳐서 자르시면 예, 됐습니다. 이렇게 앞에 프릴 밑단 프릴, 프릴 여기 옆에 여기도 프릴 이렇게 해서 실장님만 싹 하면 돼요. 제가 해서 완성 사진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네, 여자아이 프릴 민소매 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